가을바람 산들산들 시골 농촌입니다. 어느 댁인지 이렇게 돌길도 해놓고요. 아이고, 이거 뭐 농사 짓기도 바쁘실 텐데 누가 이렇게 예쁜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은은한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에요. 이거 저거 새 아닌가? 저게 꿀벌새 아닌가요? 야, 여기 와서 저게 꿀벌새 같아요. 한번 보지 못했지만 이게 동굴이 왕국에서 본 꿀벌새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야, 여긴 참 아주 여유있게 시골 생활 하시는 분 같아요. 자, 지금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꽃도 예쁘지만, 아, 참, 그 꽃밭은 되게 예쁘네요. 자, 지금 한참 전국적으로, 아, 고추가 지금 난립니다. 고추가 많은 데는 있고, 고추가 없는 데는 고추가 아예 없기도 해요. 농사가 잘 안 된 곳도 있고, 지금 고추 시세와 고추를 또 어떻게 또 만들어지고 말리고 이 시골 생활에서 뭐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보죠. 파시려나? 농가 댁에 들어가서 고추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딱 가을 하늘이 늦은 곡식들을 잘 여물리하고 있네요. 예, 봐요. 들어오자마자 고추밭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고추의 전문가. 그게 뭐, 사실 뭐 시골 분들은 20년, 30년, 40년 고추 농사를 지어 오셨으니 다 뭐 고추 박사들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아 고추 농가 댁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아, 저쪽 어딘가 봐요. 계속 걸어가 보시죠. 아, 여기도 세상에 밭을 일구고 사시네. 야, 들깨철이구나. 가을밤도 잘 익고 가고 있네요. 가을밤이 잘 익어 가고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지금 올해 저 배추값이 난리 났거든요. 배추가 잘 안 됐어요. 야, 이거 완전 전문가네. 아니, 벌레 먹는 것도 없고. 자, 한번 땡겨 볼게요. 배추가 이렇게 잘 됐네요, 이 댁은. 위로 막 콩, 배추 하면 그냥 중간중간에 농부님들이 계셔서 한참 수확 중이세요. 자, 우리는 고추 전문가 쪽으로 가시죠.
아직 가을이지만 더워요 더워. 아 이거 어딘가. 아 여기 있다요. 고추밭이에요. 아 저 따고 계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따달라. 아 붉은 거 따세요. 야 한 차례 다 따냈다 그랬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달렸어요. 아직 고추가 끝나가잖아요. 한참 수확하기도 하는데. 예,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시들었어요? 아침에 잘랐어요. 아 왜 잘라요? 아니 이제 이거 빨간색 이제 좀 하니까. 어디를 잘랐다는 거예요? 아 이걸 잘라주네. 열에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두면은 그럼 요 붙어 있는 게 요 날린 것들이 더 붉어지라고요? 네. 아 우리 고추 농사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거 50만 했지 여기서. 와. 50만. 하나 둘 촥. 다 고추밭이에요. 네. 고추 농사로 한 평생 달려오세요. 네. 고추의 장인이십니다. 뭐. 요거 이제 말리는 거예요? 네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고추 따다가 어디 말려요? 예, 말리죠. 건조기, 아, 저. 예, 건조기로 지금 이제 아주 좋은, 좋은 정도 아주 그냥 4일 동안 말리고 있어야지. 맛있게 고춧가루 되게. 아, 요렇게 또 말리시는구나. 태양초예요. 예. 우리 사수의 고추 전문가신데. 여기 보세요. 세상에 안 그래도 뜨거운데 비닐하우스에 있으니까 바깥 온대 두 봅니다. 두 배. 이야 고추 아, 잘 됐어요 고추가. 네. 자 여러분 고추 때깔 보세요. 아따 잘 말랐다. 바스락바스락 아주 잘 말렸어요. 아주 고추에 맛있는 매운내가 나요. 아주 사모님도 계시는구나. 아이고 이 봄부터 고생하셨어요. 아 고추가 참 이쁘고 좋네요. 아유 잘 됐어 이거. 아이고 바스락바스락한 게. 요거 그럼 이제 봄에 모종 심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갖고. 비 피는 없었어요? 비 많이 왔는데. 네, 비는 많이 피해 없어서 올해는 고추가 아주 풍년이에요. 아니 탄저병이 하나도 없어요. 예 탄저병 하나도 없어요.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있는 거가 지금 팔면 되는 거지. 아, 이게 말고 또 뒤에 또 있을까? 아, 나야 창고가 돼. 야, 완전 전문농. 마늘도 있어요. 아유, 뭐 마늘이 고구마만 하네. 이,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 태양초도 말리고 건조기도 말리고 하이사 태양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야 고추 잘 됐다. 한번 봐도 될까 사장님? 아 똑같은 거예요 저거. 아직 하고요. 아 이것도 잘 생겼다. 탄저병이 하나도 없네. 질병이 하나도 없네요. 야 이걸 세척하고 말리고. 아 진짜 우리가 얘 그제 보지만 1년 내내 고생하신 거예요. 아, 그 여기 이제 태양초 말리고 또 건조기도 말리시고요. 아, 이거 또 밭에 여기 또 요황이 이만큼 있고 아직도 아까 그 밭에 이제 양이 좀 더 있다 하시네요. 아이고, 그 와중에 들게 이거 벌써 다 수확하셨네요. 아, 저 말린 거예요. 아. 아이고 참 여긴 다 태양이에요. 태양 다 태양이 이렇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 또 그렇게 말리고 이게 왜냐면 지금 건조에 다 말렸잖아요. 말리고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따내야 되거든요. 또 건조장 말리고 따내고 말리고
아이고, 사장님 그럼 여기 가격이 얼마나 돼요? 예, 6kg 200g에 18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고춧가루 빠가지고요? 고춧가루 빠가지고요. 6kg는 원래 600g은 6kg 드려야 되는데 200g은 서비스로 소비자한테 더 드리는 겁니다. 200g 더 준다고요? 예예. 예. 아, 아니 사실 이게 고추 말리고 빠가지고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예. 택배는 이게 착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착불은 착불. 택배는 착불 해야 돼. 왜냐하면 예, 예. 그 고추 팔아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 예. 한 근에 요거 보니까 시세 한 근에 2만 원이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세게 드리고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지 그 매운 거는 뭐 좀 비싸고. 아니 이건 이제 그냥 보통 이런. 이건 매운 거야, 안 매운 게?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아, 사장님 아무튼 뭐 고추 농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뭐 1년 내내 농사 짓고 하시냐 고생하셨어요. 네. 아무튼 사장님 고추로 재미 많이 보십시오. 네. 아니 고생이 너무 재미는 뭐 그냥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비자한테 이제 싱싱한 거 드리려고 그럽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뭐 내 땅이 있으니까 농사 짓고 하는 거지. 맞아요. 아이고 이 넓은 밭에서 한 해도 고생하셨어요. 아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풍요로운 가을 고추 뭐 가을 곡식들을 많이 보고 가지만 저기 어찌 그냥 달리고 했겠습니까. 제가 봐도 고추는 잘 생겼네요. 아무튼 올해 고추 잘 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고추 많이 사시고 한겨울 날 또 김장도 맛있게들 하십시오. 깍새TV였습니다.